일단 당사자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의 수십 명의 의원들이 이렇게 되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셈이기 때문에 당으로선 민주당으로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번 주 받은 19명 명단 공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은 증거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엄정하게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내에서 사실관계 좀 파악된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희로서는 전혀 파악된 게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다 사실 인정을 안 하고 억울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중입니다. 추가로 그러면 사실관계 파악하시기 위해서 뭐 대처할 계획은 없으실까요? 김관석 의원 구속 어떻게 보셨습니까?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돈봉투를 찾습니다. 돈봉투를 받은 것이 유력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오리발을 내밀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20개의 돈봉투가 국회 어딘가에 숨어 있다면 보물찾기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오리발 내밀기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지나간 방탄 국회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출가해서 복귀하자마자 꽤 많은 곤혹스러운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는 상대당 대표에게 지도자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독이라고 했고 오늘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검찰은 증거로 말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지금 부인하고 있으니까 지켜보는 중이다.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당의 명운이 걸린 두 개의 태풍이 지금 민주당을 감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사법 리스크, 특히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입니다. 예. 여기에서 만약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라면 이건 민주당이 선거자금, 대선 선거자금을 다 토해내야 될 만큼 민주당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김문기 처장 아냐 모르냐 이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A급 태풍에 비유한다라면 지금 돈봉투 의혹의 경우에는 최소한 B급 태풍에 이 버금갈 만한 위력과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의혹의 당사자 이름이 올라있는 19명 의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위험한 그 리스크를 그 안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이 19명 의원을 상대로 경선을 하거나 아니면 이 지역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민주당 예비 정치인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당 전체로 보면 리스크지만 지금 출마 예상자들이나 경쟁자들 입장에서 보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내홍이 아주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의 경우에 입증이 되든 입증이 안 되든 검찰에 소환된 것만으로도 낙천시켜야 된다라는 요구가 어느 정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아, 공천 못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된다. 그렇기 예. 때문에 민주당 이거 내부 문제 아닙니까? 한국 정치 전체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전체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당내 공천을 촉박시킬 수 있는 이 돈봉투 의혹 사건 이것이 함께 민주당을 지금 감싸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당분간 시련의 계절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윤관석 의원은 일단 지난 주말에 구속이 됐고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여러 현역 의원들의 이름까지 오르내리니까 오늘 비명계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당이 혁신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혁신의 중심에 서서 우리 당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방탄정당,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후퇴, 그다음에 돈봉투라는 윤리적인 문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리더십을 발휘를 못했어요. 이게 단순히 사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대표의 리더십 부재를 보여왔다는 점이 이 대표에게는 가장 중요한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의 리더십이 문제다. 윤영찬 의원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첫 번째 이슈를 짚어봤던 게 바로 이 김은경 위원장 논란. 그리고 지금 돈봉투 의원 실명이 공개된. 근데 저희가 잠깐 잊고 있었는데 내일이잖아요. 운명의 네. 내일.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만약에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이 대북 송금 비용 대신 내줬다. 이게 진술이 확정이 됐을 때 또 어떻게 될지. 악재가 좀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사법 리스크 계속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이게 다 야당 그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맞서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맞서기에는 지금 너무나 많은 파고가 쓰나미처럼 몰려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문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책임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돈봉투 의원에 대한 도덕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지금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의 임박한 현실이죠. 내일 8월 8일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전에 보고했다는 그 진술을 하거나 증거로서 그 진술 조서가 채택이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8월 중에 소환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거의 명약관화합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날아가면 지금 민주당의 당내 상황으로 본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영장 실질심사에 가가지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구속영장이 만에 하나 발부가 돼서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감옥에 구속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라는 건 금방 윤영찬 의원이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혁신이라는 건 이제는 감당하기가 어렵게 됐고 스스로의 사퇴설 나오는 이야기, 그다음에 비대위설 나오는 이야기, 불출마설 나오는 이 온갖 이야기가 저는 민주당 당내에서는 지금 찰깍찰깍 현실화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본인 사법 리스크 앞에서 예. 이재명 대표가 결국 결단의 시기만 남아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것이 민주당의 전반적인 물밑에서의 분위기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는 그 다가오는 시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국민들이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바로 내일이네요.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재판. 내일 아마 뉴스탑10 시간에도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짚어볼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